그러니까 안 낫겠다는 생각을 네. 바꿔야 되는 게 남성일 씨가 지금 하나 뭘 간과하는 게 있는데 출산의 기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. 출산. 애 나오셨어요? 나오셨어요? 애 나오셨어요? 아니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내가 낳았지. 고통은 모르시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내가 94년도에 결혼해서 95년도에 바로 아들 왕재민이가 태어났어요. 1년 만에 바로 낳았거든. 낳았는데 신생아가 체중이 한 3.4kg 정도 돼요. 그렇죠,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간호사가 딱 건네줄 때 3.4kg 피덩어리를 딱 내가 들잖아. 그때 그 체중 3.4kg를 안으면서 아 이게 내 혈육이구나. 이 기쁨은요. 이 세상 뭐가 더 못 바꿔요. 맞아요. 그다음에 그 자식이 커가는 그 이쁜 재미. 그다음에 이제 군대까지 갔다 왔거든. 그러니까 체격이 더 커지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. 아들이 있으면. 저는 오늘 선배님한테 약간 제가 실망한 게 뭐냐면 3.4kg의 아들을 딱 안았을 때 아 뿌듯하다 이전에 야 일을 하느라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아팠을까? 얼마나 힘들었을까? 그 생각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야, 왕정우 씨 말이 맞아. 그래, 저 말만 들으면 그래. 이쪽 말 듣지 마. 맞아. 아니, 이쪽 말 들으면 오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. 내가 얘기를 마무리할게요. 아들만 있어도 좋은데 그 아들이 또 애를 낳아가지고 나한테 손자를 안겨준다면 그럼. 그 손자가 어떤 손자일까? 우리 집사람 닮아서 악처 같은 그런 못된 성격일까? 아니면 저같이 좀 철없는 그런 손자가 태어날까? 궁금한데 왜 근데 출산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좀 중요한 얘기할게요. 이건 예. 정말 중요해요. 우리 학창시절에 국가의 3대 요소 배웠잖아요. 국민 영토 주권이야. 그렇죠. 국민 영토 주권. 그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 국가가 성립이 안 돼. 그럼 국민이 아무도 애 안 낳겠다고 하면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돼? 강의하시면 안 됩니다. 예? 강의하시면 안 됩니다. 아니 그러니까 나아야 된다니까. 근데 나아야지. 국가도 중요한데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국가 걱정하기 전에 내 코가 석자거든요. 제가 제 주변에 애를 안 낳는 뭐 후배들도 있고 중간에 뭐 제 뭐 코디나 이런 친구들 중에 애 없이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은. 그래서 왜 애를 안 낳냐 그랬더니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말 너무 힘들다. 애를 낳는 순간 내 인생은 송두리째 바뀔 것이다. 이런